예, 다음 세 번째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간단하게 에이전트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텐데, 일단 요런 코드가 있어요. 에이전트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use 에이전트 있고 에이전트 스타트 링크, 에이전트 스타트 링크예요. 그다음에 요렇게 캐시 워크에 있는 네임포 불러왔고 get 미디어 해서 히트 get 미디어 나와 있는데, get 미디어 있고 밑에 놓으신 보시면 get and update 미디어가 있어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쭉 한번 돌려볼까요? 간단하게 예서 성형 들어갔어. 자, 요렇게 들어옵니다. 여전히 컨텐츠는 111 되고 업데이트는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이전트에 있는 요게 업데이트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에이전트 get. 그죠?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FN42 start link 이렇게 되죠. 업데이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기능이 있는 펑션이 밑에 있는 얘입니다. 요게 업데이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다시 한번 껐다가 ix 다시 돌렸어. 또 다시 한번 똑같이 볼까요? 똑같이 하니까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1, 2, 3, 3. 그래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핸들 인포가 하나 있는데, 핸들 인포 얘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그래서 ix 돌렸어. 예제플 들어왔어. 핸들 인포. 다시. 자, 들었더니 그러네. 엘리엇을 안 했군요. 엘리엇을 안 했으니까 엘리엇 넣어주고 먼저 엘리엇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샌더에서 에이전트에게 Oops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젠 서버가 아니니까, 젠 서버가 아니니까 요런 식으로 프로세스 센터, 젠 서버 콜이 아니라 프로세스 샌더를 썼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렇게 에러가 떴단 말이에요. 핸들 인포, 핸들 인포라고 떴는데, 얘가 우리가 핸들 인포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이전트는 핸들 콜백을 이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젠 서버에서 핸들 콜백을 뺀, 핸들 콜백들을 뺀 모듈이 에이전트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태스크도 같이 보죠. 태스크에서 태스크도 에이전트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이 써요. 우리 에이전트는 사실 별쓸 일이 없는데, 제 경우에는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태스크는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죠. 캐시 워커, 슈퍼바이저, 캐시 슈퍼바이저, 슬로우 캐시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슬로우 캐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시 슈퍼바이저 칠드런 요렇게 있는데, 요게 딱히 필요한가요? 앞에 위에 부분 요것들이 요거 요렇게 넣어도 되고, 스타트죠. 스타트 펑션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요렇게 그냥 넣었습니다. 교재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그죠? 교재와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캐시 슈퍼바이저 바로. 그리고 태스크 슈퍼바이저 둘다 여기서 시작하도록 구성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빠져나가서 이번 네 번째죠. 네 번째 V4 태스크 할까요? IX 빙글빙글 돌고 잘 돌아가죠. 보시면은 엘릭스 슈퍼바이저, 캐시 슈퍼바이저 모두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Observer 들어가서 볼까요? 보자. 이거 있나요? Observer. observer.start. observer.start 하면은 요렇게 어플리케이션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이죠? 보시면 요렇게 태스크 슈퍼바이저하고 캐시 슈퍼바이저 두 개가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두 코드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남겨뒀어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지워버리고. 슬로우 캐시 슈퍼바이저 보시면은 메뉴에 요런 식으로 모듈에서 start children 해서 요렇게 줄 수도 있죠. 태스크 슈퍼바이저 요렇게 줄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
다음에 스타트 잉크 이렇게 스타트 펑션을 통해서 슈퍼바이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그냥 이렇게 둘 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여기서 줄 수도 있고 그죠? 역할은 둘 다 똑같습니다. 두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예제를 둔 거예요. 자, 해서 자, 태스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번에는 예제가 조금 많이 있는데 좀 볼까요? 하나씩 태스크 어싱크 어싱크 해서 요것도 코드를 보시려면은 요걸 그냥 그대로 다 EX 파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죠. EX 파일로 바꿔서 rename 그래야 다큐멘트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EX 파일로 바꿨습니다. 바꾼 상태에서 보시면 태스크 어싱크 태스크 싱크 또 매뉴얼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다큐멘트 보시면은 좋습니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어싱크에서 타임 슬립 5초입니다. 5초간 슬립한 다음에 요걸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어싱크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그죠? 이런 프로세스. 모든 펑션들은 다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펑션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태스크 어싱크라고 하는 이 펑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디스크 스페이스 바이 유저 태스크라고 하는 어나니머스 프로세스라는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커런트 유저 1 타임아웃 5000 해서 얘를 어웨이트 준 거죠. 어웨이트. 그죠? 어웨이트니까 5초가 되나요? 5초. 5초간 어웨이트. 그러나 타임아웃은 5초입니다. 5초 동안에 답이 없으면은 얘는 끝나는 겁니다. 5초로 하면 안 되겠네. 둘 다. 얘는 4초로 하죠. 4초. 안 그러면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디스크 스페이스 솔트하고 그다음에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유즈 아이디가 같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유즈 아이디 커런트 유즈 1번을 준 거예요. 그럼 5초 뒤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런트 노티피케이션 샌드 얘는 지금 우리 모듈이 없으니까 빼고 이만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5초 뒤에 1, 2, 3, 4, 5 띵 하고 여기에 인암파인더에서 답이 딱 나올 거예요. 타임아웃 5초고 아직 안 나타나네. 왜 이래요? 타임아웃. 타임아웃에서 끝났습니다. 태스크 웨이트 답이 안 나왔네요. 디스크 솔트 했고 인덱스 했고 뭐 답이 굳이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웨이트 보자. 뭔가 코드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뭐가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 다 이상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이상이 없고 아이오 인스펙트 해보자. 아이오 인스펙트 뭐가 문제였는지 보겠습니다. 인암 솔트 하고 이것도 하고 인덱스 하고 자 이렇게 주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쭉쭉 위에 레퍼런스까지 다 나왔어요. 다 만들어졌고 자,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아이오 인스펙트까지 오기도 전에 끝나버렸어요. 웨이트에서 타임아웃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타임아웃 슬립을 1초만 줘볼까요? 1초 주고 그런 다음에 보죠. 다시 복사했어. 여기서 아이오 인스펙트가 안 나오나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 터미널에서 아이오 인스펙트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볼까요? 1초 1초가 지났는데 얘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디스크 스페이스 바시 유저 그러네. 요걸 못 넣어주고 있네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싱크 펑션 디스크 어싱크 펑션인데 요게 안 되고 있어요. 타임 슬립이 왜 안 되고 있죠? 일단 얘를 지워버리고 타임 슬립은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하고 지워놓고 아예 성경 다시 들어가죠.
자, 다시 들어가서 뭔가요? 뭐가 왜 터미널이 떠죠? 그렇죠.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갔어. 이번에는 타임슬립 빼고 하겠습니다. 빼고 해서 아이오 인스펙터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게 궁금하네. 아이오 인스펙터 잘 돌아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 나머지도 다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await 하고 제일 먼저 넣은 거 볼까요? await에서 넣은 거 여기서 넣은 거 볼까요? 디스크 스페이스 둘세개네개 나왔어요. 왜네 개가 나왔죠? 이남 솔트 60123 솔트 됐고 그죠? 이첫 번째 await에서 넣은 거 이거죠. 이걸 리턴 받은 거고 그다음에 솔트에서 넣은 부분이 이거고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남 인덱스 위디 1번 유저 아이디 요것만 골라낸 게이 부분이죠. 유저 아이디 거기서 유저 아이디가 커런트 유저 1번 이것과 같은 거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찾아낸 게 이겁니다. 그죠? 이남 솔트 다음에 위디 인덱스 여기서 넣은 게 위드 인덱스 나온 부분은 A0, B1 해서 달라진 부분 얘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1, 2, 3, 4, 5 그리고 인덱스 5번 좋습니다. 이건 딱히 위드 인덱스는 이건 넣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이 부분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이게 어쨌거나 기본적인 어싱크와 그리고 어웨이트예요. 근데 어싱크에서 타임 슬립 이거 제가 넣어봤는데 이게 안 먹혀요. 왜안 먹히죠? 어싱크의 타이머가 안 먹히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게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고 노티피케이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모듈이 없어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모듈 자체가 없으니까 빼놓겠습니다. 요것도 적어놔야겠네요. 이것도 에러타입니다. Notification 페이지가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parallel task notification sender 태스크 여기에요. 여기 페이지 154페이지군요. 154페이지 다음에 여기서 없는 게 여기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넣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정리하면서. 자, 그리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로우 캐시 프로바이어를 한 다음에 필 캐시 오프셋까지 해서 이남 이치 미디어 컨텐츠 요렇게 투 스트링 캐시 풋 그러면은 요렇게 필 캐시에서 하면은 6, 7, 8 해서 미디어 컨텐츠가 쭉 들어가겠군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볼까요? 요만큼 요렇게 놨습니다. 자, 그죠? 캐시 워크 스타티드 다음에 will expire in a while 캐시 워크가 6, 7, 8번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캐시 워크 1분간 움직이도록 돼 있잖아요. 1분 뒤에 종료하도록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1분 뒤에 터미네이션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태스크 서치 포876 미디어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서치 모듈에서 태스크 서치 포 요거예요. 태스크 서치 포 해서 요거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어싱크 어웨이트 주고 있죠. 그죠? 타임아웃은 10초. 저번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그죠? 태스크 서치 포. 뭐별 새로운 건 없어요. 그다음에 요렇게. 그건 그렇고 캐시 워크 스타트 한 다음에 익스파이어리 1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익스파이어 안 하고 있죠? 익스파이어 타임 적고 익스파이어 저번에 수도 이게 안 먹혔었는데 이제 익스파이어 했군요. 왜 1분 지났는데 익스파이어가 안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3분으로 되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나미치. 아, 그렇군요. 이나미치. 하나 익스파이얼하고 또 하나 익스파이얼하고 또 하나 익스파이얼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익스파이얼 된 것이 리턴 되도록 이렇게 된 모양이군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익스파이얼 된 얘 있잖아요. 189번. 얘가 리턴 될 때 177, 178, 189. 아니죠. 187, 88, 89. 세 개가 동시에 리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죠? 이나미치에서 캐시 풋. 캐시 풋 어디 있나요? 캐시 워커의 풋. 그죠? 아, 캐시 슬로우 캐시 슈퍼바이즈의 풋. 요겁니다. 그럼 리얼 캐시 풋. 리얼 캐시는 캐시 슈퍼바이즈잖아요. 캐시 슈퍼바이즈의 풋. 얘를 호출했죠? 여기에 풋. 호출했고 얘가 스타트 워커를 한 겁니다. 스타트 워크 했고 어싱크 어웨이트니까 세 개가 동시에 시작을 이남이라 하더라도 이게 리턴하고 난 다음에 저도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 요거 생각을 해봅시다.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남 이치에서 이남 이치 잠깐만 정확한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남 여기죠. 이나미치에서 캐시 풋. 캐시 슬로우 캐시 슈퍼바이즈의 풋을 호출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하나의 그러니까 워커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죠. 워커 프로세서 6번으로 만들어 내고 7번 만들어 내고 8번 3에서 6으로 돼 있으니까 6 7 8이 될 거 아니야, 얘가. 그죠? 얘가 6 7 8 요렇게 만들어 낼 거예요. 만들어 내는데 하나 만들어 내고 하나가 타이머를 주고 1분간 타이머 줬죠. 1분 타이머 준 다음에 다음 두 번째 7하고 세 번째 8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때 6 7 8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나미치에서 다 넣고 그리고 1분 뒤에 동시에 다 터미네이트 됩니다. One minute later, 동시에 terminate, exit at the same time. 그죠? 그죠? All the three processed exit.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1분 뒤에 딱 리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1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나미치 여기서 봤을 때는 캐시풋에서 이게 싱크로너스라 움직인다 하더라도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만들어져서 동시에 끝나는 거죠.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 1분 뒤에 끝나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1분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세 개가 동시에 끝나도록 이런 구성이에요. 자, 어쨌거나 필캐시 이렇게 했습니다. 필캐시.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미 다 죽었으니까 다 터미네이트 했잖아요. 7번, 8번, 9번 프로세스 3개 다 터미네이트 있고 자, 어쨌거나 지금 3개는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이걸 보죠. 설치 뭐죠? 태스크 설치 포 8, 7, 6 미디어 셋 다 찾아보는 겁니다. 싱크로 찾아보면은 찾겠죠. 근데 바로 답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태스크 설치 포 설치 모듈에 이렇게 나왔죠. 요 세 개입니다. 그죠? 하나 찾았네요. 태스크 설치 포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보시면은 태스크 어싱크 이남맵 설치 포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설치 포 펑션이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이사 설치 포 요 펑션입니다. 요 펑션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아이디 찾고 제가 아이오프 돼서 요렇게 좀 넣어뒀어요. 내용을 보려고 하고 다음에 찾은 것 이남 리듀스 해서 결과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파운드 보니까 파운드는 이거죠. 파운드 레귤러 익스프레션 요것도 제가 아이오 인스펙터 넣어본 거예요. 안에 내부 구성을 보려고
여기 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넣어서 그 로직, 돌아가는 로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거 리두스 펑션입니다. 리두스 펑션이고, 이것도 보시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터미네이트 됐어요. 60초 더 걸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왜? 60초가 더 걸린 것 같으니까. 설치포 하는 겁니다. 근데 설치하는데 이게 시간을 잡아먹을 거는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설치포. 그렇죠. 시간 그렇게 잡아먹을 건 없죠. 자, 다시 끝내고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넣고 하면은 876이에요. 8 찾고 그다음에 7 찾고 6 찾고 그죠? 876이 동시에 이렇게 아니 678 순서네요. 876으로 찾았어도 678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8을 찾는 데는 8초가 걸려요. 시간 걸리는 부분. 이거 다시 한번 보죠. 유틸 메저 아니죠. 여기죠. 876입니다. 태스크 설치포부터 찾아서 하나씩 보죠. 자, 태스크 설치포 이겁니다. 설치포에서 요 부분이 실행되죠. 인암 맵에서 설치포. 그리고 await 해서 타임아웃 주고 있는 거예요. 설치포 펑션으로 넘어가죠. 설치포 펑션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ID를 찾아내고 ID를 얻고 그 ID로 가지고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을 해서 찾아낸 값을 우리가 저장했던 값 중에서 해당되는 그 밸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디어 리졸트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나오는 순서는 보니까 순서가 6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런 다음에 7이 나오고 다음에 8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디선가 시간을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넣기는 876을 준 거잖아요. 876을 줬죠. 그런데 나오기는 678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코드를 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